걔 딱 앉아 있으니까 저까지에서 F4 딱. 되게 싫어하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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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됐어요, 됐어요. 말을 왜 이렇게 더듬어? 그러니까 네, 이제는 됐어, 이제 손바닥. 네. 신자 여러분께 본인과 대화와 함께 성민 씨부터 좀.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루이 역할을 맡은 슈퍼주니어 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역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예,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네. 요를 이제야 쓰기 시작했어요. 아, 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네, 잘 알겠지 말입니다. 네. 야, 유사하시네요. 네, 여전히 귀엽지 말입니다. 치카사 역을 맡은 B2B 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카사 역을 맡은 빅스의 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꽃보다 남자가 워낙 원작 만화도 유명하고 그렇죠. 한국에서 드라마도 잘 됐고 예. 뮤지컬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뮤지컬인지 배우들만의 각자 매력들이 네. 굉장히 돋보이고 또 재밌지 않나 뭐 만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노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뮤지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노래에서 나올 수 있는 감성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생생한 라이브로 전해지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킹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네. 약간 뭐 왕자님 같은 역할을 좀 많이 하셨어요 네 맞아요 나와 치카사의 성취율은 몇 퍼센트? 45%? 오, 과연 이유가 뭘까요? 부자가 무대가 아 부자도 아니고 살짝 바보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향섭 씨는 뮤지컬이 처음이에요. 예. 네. 첫 뮤지컬입니다, 이게. 네. 처음 도전을 치카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치카사는 이제 회사가 가져다 준 역할이에요. 예. 네. 너무 솔직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 솔직하네요. 첫 뮤지컬인데 첫 주인공을 하니까 네. 그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 부담감을 잘 가지고 끝까지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의 노래를 아시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뮤지컬 창법으로 아 네. 슈퍼주니어 형님들 네. 그 노래 중에서 쏘리 쏘리 먼저 슈퍼주니어의 히트곡 쏘리 쏘리를 뮤지컬 창법으로 들어볼까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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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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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빅스 메인 먹고 잡습니다 저는 네 빅스 내게 맡겨 켄 씨의 파티에 도전한 창섭 씨 널 내게 맡겨 네, 주변 공기를 압도하는 소름 끼치는 창법인데요 아 이게 뮤지컬 아니에요? 아니 맞아 예 맞죠? 지킬의 나이드잖아 네, 네. 맞아 널 내게 맡겨 나 뮤지컬 보는 줄? 저도 지킬 뻔했어요 진짜로